2016년 화려한 불거리와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화제가 되었던 미드가 있습니다. 배트맨 시리즈, 인터스텔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인 조나단 놀란, J.J. 에이브람스가 공동 제작한 웨스트월드입니다. 매회마다 충격적인 영상과 전개에 노출되다 보면 벌써 시즌1이 끝나 있는데요. 떡밥이 가득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남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2018년에 방송될 시즌2가 기다려지면서도 내용이 산으로 갈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즌2를 보기 전에 알아둬야 할 큰 그림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 초반, 테마파크 관리자인 버나드와 테레사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포드 박사와 맨인 블랙의 아바타일 뿐입니다. 포드 박사는 호스트를 만든 개발자이고 맨인 블랙은 테마파크의 대주주로서 투자자 대표입니다. 테마파크라는 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자와 투자자의 입장 차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자의 최우선은 돈벌이입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될 만한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콘텐츠가 개발되길 원합니다. 투자자에게 테마파크와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만족감을 선사함으로써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하죠. 게다가 맨인블랙은 테마파크가 철저하게 게스트를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즐길 때 목숨을 위협받지 않는 것처럼 웨스트월드를 게스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웨스트월드 각본가 조나단 놀란은 실제로 레드데드 리뎀션이라는 오픈월드 게임을 그의 아내와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장면은 모두 게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웨스트월드는 이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게스트를 위해서 호스트가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스트도 게스트에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의식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진짜 인간과의 접촉으로 생기는 표본이 필요한데 게스트가 이 표본을 제공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포드 박사입니다. 포드 박사가 만들고 싶은 인공의식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로봇, 테마파크, 직원 얼굴, 관리비 등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돈도 벌고 인간의 표본 정보도 얻기 위해서 웨스트월드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자인 포드 박사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닙니다. 인공의식 개발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포드 박사와 맨인 블랙이 웨스트월드를 놓고 갈등하게 됩니다. 포드 박사의 의도를 시즌2에서 맨인 블랙이 더 확실하게 안다면 이런 갈등은 심해질 것입니다. 시즌1은 돌로네즈가 이야기의 중심이었지만 시즌2에는 메이브가 중심에 올 것입니다. 돌로네즈는 시즌1에 어느 정도 닫히는 이야기 구성을 보여주지만 메이브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궁금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이브를 연기한 텐디 뉴턴은 상당히 비중 있는 배우입니다. 맥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역할이었다면 그녀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브가 모성애라는 코드로 어떻게 정체성을 획득하느냐가 시즌2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기적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